안녕하세요.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퍼부었는데 낮에는 햇빛이 나서 너무 더웠죠. 오늘부터는 정말 더울 것 같아요. 아침에 뭐 나가보니 아침부터 푹푹 찌기 시작합니다. 오늘은 나비수국, 제가 키우는 나비수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나비수국을 작년 봄에 사서 키우면서 뭐 별로 관심을 키우는 방법도 모르고 관심도 안 두었는데 이게 어째 그 죽을라다 살아나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애입니다. 작년 그 겨울에 그 실내 들일 때까지만 해도 제가 얘를 겨울에 살려내서 봄에 다시 얘를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엄마 1도 안 했거든요. 그런데 겨울에 이제 실내에 들여놓으니까 얘가 이제 서서히 이제 새순을 내고 자라서 꽃을 조금씩 피워주더라고요. 그런데 찐딧물이 엄청 많이 그 안에 실내에 이었더니 많이 그 꼬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도 그 찐딧물이 잡히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가지를 싹둑싹둑 잘랐거든요. 그럴 때 제가 그키 높이를 이런 그 키우는 방법을 알았으면 키 높이를 맞추어서 잘랐으면 예뻤을 텐데 그냥 이제 그좀 약한 줄기를 이렇게 이제 대강 봐서 이제 뭐키 높이도 뭐 모르고 그냥 잘랐습니다. 뭐 얘가 설마 살아서 뭐 내년에 꽃을 피워줄까 하는 뭐 기대감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잘랐죠. 그렇게 자른 애가 이렇게 자란 겁니다. 그렇게 자른 그 부분에서 이 봄에는 고추 가지 치는 것처럼 옆으로 이새그 순이 이렇게 봄이 되니까 정말 그 속도가 빠르게 새 순을 올리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자란 거거든요. 여기 그 철사줄로 묶어 놓은 여기 있죠. 여기는 그 바람에 넘어져서 가지가 찢어졌는데 이렇게 줄로 묶어 놨는데 그게 그 붙어서 시들어지지도 않고 살아났습니다. 그 가지도. 아마 그 기억이 확실하진 않는데 한 달도 못 되었을 겁니다. 제가 그이애 꽃을 내 피우다가 꽃이 다 지고 나서 이 웃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길게 뻗어 올라간 이 마디 있죠. 마디, 자른 마디. 여기를 어느 정도 놔두고 다 잘라 주었거든요. 그랬더니, 물론 그 전에 잎사귀 사이에서 새순이 이제 세 가지가 올라오는 애들이 그 꽃봉오리를 맺고 있는 애들 있었습니다만은, 그걸 잘라 주고 나서 그 새순이 계속 그 잎사귀 사이에서 나면서 꽃도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, 너무너무 풍성하게 자라는 겁니다. 꽃이 필 때는 영양분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알비로를 내 얹어 놓고 유방물을 조금씩 이제, 물줄때 날마다는 아니지만은, 세 번, 네번줄때한번 정도 유방물을 주고,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분갈이를 작년 봄에 심어갖고 아직 안 했거든요. 안 했는데, 그 밑에 흙을 복토식으로 흙을 좀 뿌리가 드러나는 부분까지 뿌리가 좀 잔뿌리가 이제 보일 때까지 흙을 파내고 위에다가 새그 상토를 그 배양토를 얹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키워왔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뭐 제가 날마다 봐도 감탄사를 연발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꽃을 많이 달고 꽃봉오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지 감탄을 안할 수가 볼 때마다 감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. 데려와서 지금까지 내가 손길 준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뭐 지가 이렇게 잘 자라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키워온 경험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 봅니다. 나비수국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.
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.